오늘은 금향로에 담긴 향기로운 기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팔절에 대해서,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그 강해를 쭉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다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자세하게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일곱 인을 어린 양이 하늘에서 이제 떼지 않습니까? 떼면 이제 여섯 번째 인까지 지금 뗐어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그 다음에 14만 4천 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인을 이제 떼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뗐더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정적이 흘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적이 흐르면 가장 안타깝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빨리 지금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면은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 있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순교자들이 이제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을 빼앗기고 직장을 빼앗기고 자녀들은 공부를 못하고 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있다가 발각이 돼서 밀고가 돼가지고 붙들려 나와서 사자에게 찢기고 이와 같이 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잠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만 4천인 모여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천체의 변화, 별들이 지구와 충돌하는 그런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흰 무리는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라고 침묵하시죠. 반 시간, 30분 동안의 침묵인데 이들에게는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간이 아프기도 하고 관절이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쉽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간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요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고요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가 요란하게 떠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홍해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축이 해오니까 거기서 펄쩍펄쩍 뜁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우리를 어찌하려고 이렇게 바닷가에서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은 바로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도 해결책이 안 나와요. 그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고 있을 때 바다가 갈라져서 새로운 길, 하나님의 길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요, 이 사자들에게 이렇게 가족들, 어린아이들까지 십자가에 매달기도 하고 짐승을 풀어서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에 그들이 죽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다.
자, 그 죽은 영혼들이라는 걸 우리 이해하겠는데 제단 아래에 있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구약의 그 성막에 가면은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피는 제단 아래에 쏟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거기에 제단이 있더라. 그 번제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제단은 두 개가 있는데요. 번제단하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 아래 순교자의 순교당한 영혼들이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제단 아래에 피를 쏟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쏟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전제라고 하는데 자, 이 순교자들은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제물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희생함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희생함으로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그와 같은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아이고 어리석다. 왜 그렇게 죽어? 그 죽음을 피하지. 피하고 살아서 복음 전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편 116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 성도들이 죽는 것을요 우리 주님이 가볍게 생각 안 하세요. 아이고 순교당했으니까 헛된 죽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주 그 죽음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에 질병이 오잖아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그 지금 안타까워하시고 그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 반시간 동안의 고요 그걸 우리가 못 견뎌야 하는데 잠잠하라. 오로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이. 그 순교자들이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순교자들의 탄원을 듣고 그들을 보복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56절에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응하셔요. 나쁜 짓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빼앗고 속이고 강도 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 아래 영혼들이 1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제 나팔제한부터는 심판이거든요. 인까지는 이제 리허설입니다. 리허설이고 나팔제한부터는 이제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순교자들이 볼 때 참되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이에요. 그 인류를 심판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고 핍박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들이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의 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올리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분향단입니다. 이제 금제단, 분향단 이렇게 말하는데 계시록에서는 금제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성막 내부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이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입은 사람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향료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자, 8장 4절에 보면, 우리 8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향년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시편 141편 2절에도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손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향년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래요. 분향하는 거래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사를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분향을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런 데 향로에 그 수치를 담고 그 위에 향을 담는 거죠. 근데 거기에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리더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향년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떻게 상달되는가? 천사들이 제단 곁에,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향을 받았는데 향의 성도의 기도를 합쳐서 금향로에 담아서 보좌 앞 금제단, 아까 금제단 보셨죠? 분향단에 드리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 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가, 그 메커니즘, 그 시스템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집집마다 우체통이 있습니다. 저도 우체통에 뭐 매일 나갈 때도 있고 이틀, 3일에 한 번씩 나갈 때도 있는데, 나가보면요 우체통이 꽉 찼어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우편물은 하나도 없고 전부 광고, 뭐 그로서리 광고, 뭐 크레딧카드에서 돈 빌려 쓰라고 오는 광고, 뭐 인터넷 노라고 하는 광고, 전부 광고들이 와요. 여러분이 광고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소중하게 잘 받아들입니까?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이런 거는 정크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크메일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어떤 편지는요 정크메일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편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오는 편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직장에서 오는 체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중한 편지도 있고 정크메일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쁘게 억셉트하는 편지도 있지만 어떤 편지는 그냥 내 앞에 와도 내가 버리는 그런 편지가 있어요. 그 이 천사들이 보니까 기도에도 아, 이게 정크가 있구나, 그런 거를 알겠더라고요. 이 천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천사들이 이 기도를 배달하는 배달부잖아요. 우편 배달부, 전 기도 배달부인데, 이 기도 배달부가 처음에 뭘 할까요? 그 우편물을 탁 받았을 때 이것이 수신자가 누군가, 이게 하나님한테로 가는 건가, 이게 부처한테로 가는 건가, 그런 걸 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게 하면 그걸 하나님한테 안 가져가겠죠. 하나님한테 가져가면 천사가 왜 이런 것이 왔냐, 하나님이 이 점크 메일을 왜 왔냐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메일을 천사들이 그 기도를 쫙 고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수신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이 천사가 점크 기도인가 다른 좋은 기도인가 그거를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점크 기도 다 빼고 하나님한테 점크 갖다 주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어요? 이거 왜 가져왔냐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점크 기도인가 아닌가 그걸 천사들이 다 분류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점크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연락하는 기도십니까?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요, 점크 기도. 야고보서 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구하여도, 이 말은 기도하여도, 기도하여도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정크 기도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천사가 그냥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올라가도록 아무리 때를 써도 천사가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 정크 기도인데 정크 기도는 안 받아. 하나님이 이런 거 안 받으셔. 그러니까 천사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기도에 정크 기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 연애 편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게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주님 위해 일하는데 주님 이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이요 그걸 받으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열납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크 기도를 너무 많이 드리잖아요. 정크 기도가 어떤 걸까요? 원망하는 기도예요. 원망.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하나님 나에게 빨리 해결 안 해줘. 빨리 해결했어요. 하나님, 저기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부자 돼서 잘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나 돌아다니면서 나쁜 죄도 짓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병들어서 가둬놓고 계십니까?
여기 원망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거 쩡크 기도예요. 근데 이런 기도는 천사가 빼버리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원망을 빼.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으시거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게 쩡크 기도. 1번은 원망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쩡크 기도 중에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 중언 부언이라고 하는 건 의미 없이 무슨 주문을 해놓듯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 우리가 주기도도 중언 부언이 될 수 있어요. 주기도 우리가 많이 하면 좋죠. 100번 해서 북한에서 감옥에서 이겼다. 그들의 세뇌 공작을 이겼다. 그런 간증하는 분 말씀 들었는데 그런 기도는 정말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100번 아니라 1000번을 해도 중언 부언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만 달싹달싹 움직이는 기도. 이런 건 중언 부언이잖아요. 의미 없는 기도. 근데 우리가요. 마음을 실어서 기도. 그 보니까 편지가 있는데 보니까 속이 비었어. 보니까 뭐 똑같은 단어만 계속 나오고 계속 비었어. 이거는 하나님한테 가져가 봐야 소용없다. 천사들이 빼버리겠죠. 중원분. 그 다음에 이 위선의 기도, 자기 과시의 기도. 이 바리새인들이 많이 했던 거잖아요. 옷을 착 차려입고 말이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로서리 스토어 앞에서 탁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 기도한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도 안 짓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뭐 십일조도 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두 번씩이나 하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지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 기도를 안 받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세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는요 쩡크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열락하시는 기도였대요. 그 다음에 기도의 목적이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부자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부처 앞에서 나무 앞에서 삼천배 절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기도들은 쩡크 기도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런 기도는 빼버린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 이 금제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향기 얘기를 다뤄야 되는데요. 그 향기로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럼 그 향기로운 기도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 어떤 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소합향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소합향 그냥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꼭 안 외워도 괜찮아요. 소합향. 그 다음에 나감향 더하고 거기다가 풍자향을 더하고 거기에다가 유향을 더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금을 더해서 이 다섯 가지를 버무려서 향을 만듭니다. 그 분향단에서 드리는 향을. 그럼 이 소합향이 뭐냐면 삼나타프라고 그러죠. 이 나타프란 말은 드랍 방울방울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프로퍼시 또 그 예언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생기는 그 식물에서 추출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면의 의미가 눈물의 기도. 눈물방울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 즉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갑자기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건 받으셔요.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건 받으세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리고 예언의 기도. 예언의 기도는 뭐 점치듯이 이렇게 저렇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도. 이런 것은 받으신다. 이 눈물의 기도. 시편 6편 6절에도 나오는데 밤마다 내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신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통해 자복하는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시죠. 또 에스라가 보면은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성전과 또 성을 재건하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기록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을 했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우리 주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편안하게 누워서, 저도 누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거, 물론 그 기도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그 정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는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인생을 불쌍히 해주시고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꼭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소화병의 기도. 그 다음에 나감향의 기도가 있는데, 이 나감향은 뭐냐면 일종의 조개예요. 조개. 이 조개 껍질을 빻아서 태우면 향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개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이게 망치를 한번 딱 때려가지고 그냥 세 조각 났어요. 그걸 태우면 향이 날까요? 향이 안 나요. 이게 향이 날려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럼 막 절구 같은 데 넣고 막 빻고 빻고 막 한나절을 빻아가지고 이 딱딱하던 것이 이제 부들부들한 가루가 되어서 바람이 불면 날려갈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가루가 될 때 향이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루를, 아주 부드러운 가루를 구약 성경에 솔렛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고운 가루, 소재로 드릴 때 고운 가루 드리라는데, 이 솔렛, 그것을 솔렛인데, 히브리 말로 솔렛은 뭐냐면 내 뜻이 다 빠진 거예요. 내 생각, 뻣뻣하고 뻣뻣뻣 하던 것들이 다 빠져서 뭘로 빠를까요? 보통 고난으로 많이 빠져. 이 고난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고난 안 당하고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빠져서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상한 마음의 기도인데, 상한 마음은 뭐냐 하면은 깨졌다 이런 뜻이에요. 부서졌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나의 원은 뭐예요? 나의 원은 십자가 안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주의 뜻대로 없어서, 내 원을 다 빻아서 가루로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게 나감향의 기도예요. 여기 보면 우리 시편 34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마음이 상했다. 아까 제가 나감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맞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이에요. 산산이 부서졌단 말이에요. 샤발.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도요. 닭한데 이게 뭐냐면 가루가 됐단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빠져서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내 뻣뻣하고 향조개가 두 조각 세 조각 났을 때처럼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불로 태워도 향도 안 나고, 그런데 막 빠면 산산이 부서지면 샤바르 닦아 통회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통회하는 기도는 뭐냐면 대속죄를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기도거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산산이 자신을 부수는 기도, 자기를 괴롭히는 기도, 그것이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풍자향의 기도가 있는데, 이 풍자향은 헬베나로, 헬베나, 이것은 뭐냐면 퇴치, 해충 퇴치, 방부제, 이거 영적 전쟁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죠. 손을 들고 다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이 패배해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손을 들고 있다 보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이 지더라. 그래서 그 아론과 훌이요 두 팔을 옆에서 들어가도
계속 해가 질 때까지 안 내려오게 했더니 하루 종일 승리해서 아말렉을 물리쳤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적을 물리치는 기도, 대적을 물리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풍자형의 기도예요. 그 다음에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은 뭐냐면 내향이다. 하나님 내향. 그래서 제사 드릴 때 모든 제사에는 소제, 떡상에 이럴 때는 그 유향을 드려요. 동방박사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유향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 유향은 뭐냐 하면은 이 내적 치유와 정화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죠. 선을 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내 속에서 계속 악을 행하게 하는 그 충동, 그 죄의 소욕들,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는 이것을요, 물리쳐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유향의 기도입니다. 소금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 기도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예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기도.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 향을 받아가지고 금제단에 쫙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천사가 그 향을 드린 다음에 그 8장 5절 결과 밑에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방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번에는 이 향로에 수치를 담지 않습니까? 향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담겨있는 그 숯불 있죠? 숯불을 그걸 가득 더담아가지고는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향은 기도,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죠. 운행하시죠. 일하시죠. 근데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반영해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 계획은 없었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이 피에 대한 보복을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좀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수가 차면 내가 하리라. 그 심판이 뭐냐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시록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계시록 4장 5절에도 나오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유형의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기도였습니까? 눈물의 기도. 예,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적 전쟁의 기도,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 이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막고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가 많아요.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물질적으로 우리가 성적으로 우리가 너무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범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셔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자아의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들, 흑암의 세력이 심어놓은 그 씨앗들을 뽑아내는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기도를 기다리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정크 기도, 계속 정크 기도. 하나님, 정력으로 말이죠. 이거 주시면 제가 건물을 크게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남겨가지고 하나님 11조 해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딜하는 거죠. 하나님 그 돈 없어도 교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크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